됐어. 잡아주고요. 오케이. 자, 다시 회복. 끈질기네 놈이. 자, 먹어주고 체력 하나 먹어주고요. 자, 이거는 왠지 불길하다. 아, 불길해. 이게, 잠깐만, 이게 말린 게 미믹이라 들었고, 말려 보이진 않는데. 아, 그래도 열지 마. 공략이 열라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무서워. 자, 그 다음에. 아, 이게 못 먹고. 그 다음에 우측으로 나가면은 람머스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, 요 녀석들은 발로 차면 매우 귀엽게 대굴거린다네요. 앞으로 가면 비룡이 나온다. 아, 비룡이 또 나오는구나. 자, 자, 갑시다 갑시다. 여기 뭐 개 떨어진다는데? 어어어어 미친. 어, 쟤네도 뭐야. 어, 이 미친. 어어어어어 일단 가 굴러야 될 시간이다. 구름의 시간이다. 일단 갑니다. 일단 들어갑니다. 일단 야 일단 굴러 구르고 안으로 들어가. 미친. 저걸 어떻게 발로 차니. 개무섭대. 자, 안으로 들어왔어요. 놀래라. 뭐야, 쟤 또 있잖아. 아, 빠르게 2층으로 넘어가서. 자, 빠르게 2층으로 넘어가서 쟤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다. 오케이, 먹고. 뭐야 얘는. 와, 야, 뭐야 이거. 오이 미친. 야, 뭐야. 야, 얘 뭐야? 나 개 놀랬네, 나. 얘는 뭐냐? 니카르의 작업, 아, 놀래라. 공략 보고 하는 거야, 공략 보고. 자, 먹어주고요. 아싸, 조금만 더 가면 핫도풀 있다네, 개이들. 밖으로 나가 전진하면 중앙으로 무명왕을 잡으러 가는 게 정면에 화토풀이 있대. 아, 이제는 바로 저기 화토풀이 여기 있고, 여기가 무명왕 잡으러 가는 길이구나, 중앙이. 오케이, 일단은 화토풀부터 킵시다. 응? 오케이. 자, 아, 빡셌다. 휴식을 한번 취해도 될 것 같은데. 돌아와서 종을 울리면 무명왕을 부를 수 있다네요. 자, 여러분, 드디어 이제 무명왕과의 전투가 되겠습니다. 오케이. 한번 싸워보죠. 드디어 이제 무명왕과의 전투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드디어 간다.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다. 거대한 종을 울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. 이 앞 선생이 있다. 그래서 죽은 애들은 뭐야 또. 낙사했나 보다, 지가. 조작 없다고. 가자. 갑시다! 무명왕으로! 1트 만에 잡으면 개레전드인데, 그치? 개미친 건데.
헤드 진동. 진동 좋았죠. 나 너무 긴장돼 여러분들. 나 지금 나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쫄아있어. 나 개 경직이야. 얼마나 셀까? 개 쫄았어 나 지금. 뭐지? 일로 들어가는 건가 본다 이제. 어?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지나가도 되는 길이야? 잠깐만, 이거 지나갈 수 있는 길이야, 이거? 우! 어, 지나갈 수 있네. 아, 지나갈 수 있네. 그러네. 가자. 가드만 잘하면, 가드만 잘하면 1페이지는 깨지 않을까 싶다. 와, 미친, 야, 이거 어떻게 싸워? 야, 미친, 야! 야, 미친, 얘랑 싸우라고 지금? 와 미친. 어우 야 걔 날라다니네. 와, 그냥 때려 되는 거 아니야? 안 때려, 안 때려져. 여기서 때려지겠다. 어, 미친, 이건 뭐 가드가 안 돼. 와, 저 화염 뭐야? 야 중간에 딱 쉬.. 저 뭐야 스태미너 채우면서 딱 막는거 개오졌는데 그치? 타이밍 미쳤었는데. 아니야 아니야 막는게 훨씬 나아요. 스태미너 관리만 잘하면 막는게 훨씬 나아요. 이 방패는 막는게 훨씬 나아. 막으려 들고 온거야 이거. 화염 느낌 아니네. 아 이 불은 도대체 뭐 도망을 가도 데미지를 받네. 이거 진짜 사기네 이거. 이번 패턴 좀 까다로워. 이번 패턴 좀 까다로워. 꼬불이야. 이거 막아보자. 그냥 막아봐. 야 이게 막는 데미지가 이게 뭐야?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? 불러야 되나?
얘 저 화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? 이번에 좀 얘가 많이 날 때네. 오케이, 끝났어, 패딩. 시작이야. 오케이! 야, 패닝 됐어. 아, 패닝 됐는데. 아, 잠을 먹었는데. 아, 개까비. 아, 개까비, 개까비. 개까비, 깬다, 이거 깬다. 강 나와, 깬다, 이거는. 깰 수 있어, 이거는. 아, 자, 아, 거기 찍기만 안 당했으면은 지금 이미 쟤는 뒤졌어, 지금. 이름 지어버렸다고. 아. 아, 막는 거 개오지지, 얘들아. 스태미너 관리 딱딱딱 하면서 막는 거 봤냐? 대검도 이렇게 쓰면 깰 수 있단 말이야.